먼저 오늘 아주 그냥 치열한 접전을 보인 두 선수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승리 거둔 신유 선수는 현재 2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오늘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좀더 열심히 둔 계기가 되면서 내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강한 상대를 상대로 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어려운 바둑을 할때 승리 얻어서 일단 고비 한 고비는 넘겼는데요. 자, 이제 현재 강릉 선수는 뭐 독보적인 1위를 좀 달리고 있지만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패배당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쓰리네요. 아, 근데 쓰리죠. 네. 이번 리그전 통해 하면서 너무 다짐바둑을 이긴 적도 있고 좀 운이 많이 따라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고, 사실 내용은 한 반타작 정도가 했으면은 아마 보통이었을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 사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을 좀 손해를 보면서 패를 들어갔었는데 좀 형세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좀두 분한테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먼저 좀 신진 선수 말씀해 주신다면.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집이 많아서 이제부터 이 바둑이라고 봤습니다. 강동윤 선수는 좀 불리하다고 느끼셨나요? 굉장히 좀 많은 손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두다 보니까 여기 끄는 게좀 악수라고 생각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좀 강하게 뒀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장면에서 이곳을 뒀다면 집으로 가장 큰 곳이라서 무난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약간 기분이 안 좋다고 보신 건가요? 좀 미세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여기 두는 게좀 너무 느려서 좀 손해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신진 선수는 반면에 꽤 많은 손해를 보고 한수 늘어진 패로 왔습니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끼우는 수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요. 일단 둘 때는 막상 만만찮다 생각했는데 배 그게 약점이 많아서 패를 한게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실전 진행을 좀 보겠습니다. 네, 강동 선수 여기를 두면서부터 좀 각오를 한 생각이죠? 네, 일단 패 해소하는 거를 생각을 못 했고요. 네. 좀 어떤 진행을 그리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강동현 선수의 좀 머릿속은 좀 어땠을지, 만약 받아줬다면. 네, 뭐 흑이 이쪽 악수 패감 좀 써주면은 네. 뭐 받아먹고 뭐 이런데 어디 하는 것도 생각하고 아, 있었고요. 전부 다 받을 생각이었나요? 일단은 받으려고 했어요. 조금 더 한번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는 될 수가 있겠고요. 아, 끊을 때. 아, 여기서 패를. 네, 때리고 때리게. 이 정도면 서로 비슷한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손해보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실전에 해소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 해소했습니다. 변화가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해소를 하는 진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냥 패를 하게 되면 이한 방이 너무 아픈 건가요? 일단 호구 치는 줄 알았고요. 아, 이수로요? 아니요, 그냥 패를 한다는 게 네. 여기도 자체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지금은 백강으로 다 썼어야 되는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두고 네. 이때도 사실 먼저 패를 했어야 되는 것 네. 그러니까 이런 한 방들이 조금 아팠다는 얘기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패감으로 쓸수 있었던 게좀 이제 나중에 악수 패감을 좀 많이 써가지고 네.
신진호 선수도 이쪽 찌르는 것은 계속 보고 계셨나요? 찝어서 거의 잡히는 그림이 나오던데. 아, 네. 약간 늦게 봐가지고. 네. 날짜 하기 전에 봤으면 먼저 잡혔을 텐데. 네. 팩감으로 썼으면 네. 아 이쪽을 팩감으로 썼으면 다시 좀 찌르게 되고 이런 데를 두게 되면 아 거기 끼우는 수가 있네요. 아 거기가 아 그렇네요. 그래서 먼저 대마 싸움이 되는 건가요? 입고 나서 대마 싸움이 되는 건가요? 진짜 연결해도 못 살아 있어. 아 연결해 다시 찔렀을 때 역시 못 살아 있어서 실전에서 살 별 생각 없이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살 버텨가도 뭔지 어려운 것 같아. 네. 지금 강동윤 선수는 팩감을 쓸 수 있었는데 사실 이 끊는 타이밍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한 팩감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네요.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동윤 선수 여기가 좀 두터워지면서 순간적으로 잡으러 갈 수 있다는 판단하신 건가요? 일단 팩감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둘 데가 없어서 이미 많이 좀 그르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렇게 한다. 이쪽에 팩감 쓰는 것은 혹시 안 되나요? 네, 안 받아도 뭐 별로 많이 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지금 그 자리에 돌려오는군요. 네. 그럼 여기도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잡으러 가는 팩감을 썼는데. 아, 여기가.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는 거군요. 네. 이때는 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수 한 집을 안 줄 수 있나 했었는데 이것은 잘 안 되는 거였죠. 어차피 똑같이 두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후수 한 집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 수로 인해서 한 집이 나는 장면이었었네. 네, 어차피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어차피 이으면 한 집인 나는. 아, 나가면 여기 맞고. 아, 그렇네요. 이어서. 네. 아, 이쪽 끊고 네, 이쪽이 한 집이 나서. 아, 그렇네요. 두 점을 네. 버리더라도 집이 났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해도 뭐 진짜 네. 이 패의 결말이 저렇게까지 결론 날지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뭐 패싸움이 참 어렵다는 거는 뭐 저희들은 아마존 특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심는 것을 마무리 짓는 것도 보니까 좀 대단한 느낌이 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신서 선수는 이제 아직도 그래도 2패입니다. 또 고비가 있죠. 또 박정환 선수도 남아 있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고. 고비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결승을 크게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아. 그래도 이제 좀 한 고비를 그래도 넘겼으니까 일단 결승 진출 위해서 좀 최대한 열심히 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김명훈 선수가 현재 김명훈 선수 2패인데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가 여기 룰에는 동률이라도 승자승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김명훈 선수가 지길 바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김명훈 선수 반대편을 응원할 생각이고요. 네, 그래도 이제 친한 선수여서 대놓고 좀 응원 못하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또 두 선수가 용성전 결승전에서 좀 붙잖아요. 좀 오늘 좀 대고 해보니까 앞으로 좀 결승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좀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재원 선수부터. 일단 처음 결승에서 만나게 되는데 역시 힘든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80년대생 기사들이 워낙 다 강하신데 그 중에서도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도 네. 오랜만에 결승이고 또 워낙 강한 기세랑 두기 때문에
사실 큰 욕심보다는 그냥 오늘같이 너무 힘없이 지지 말고 좀 좋은 내용으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에 요즘 최근에 가장 출중한 성적을 내고 있는 두 선수의 만남인 만큼 뭐 다른 기전에서 만나도 너무 큰 기대가 큽니다. 뭐 YK 관계는 끝난 게 아니고 강윤 선수도 뭐 1패를 당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유리한 여건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분발해 주셔서 아주 소개 성과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